총 지금 뭐 지불해 줄 수 있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27만 원 정도는 이제 고객님께서 부담해야 되는 건 일반 소모품으로 제가 판정을 했고요. 작업비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250이 사람이면 실질적인 공임이지 않습니까? 네네. 공임을 한 100만 원 정도만 더 깎아주실 수 있을지 400만 원 정도 하고 400만 원이라는 거는 부품하고 작업비를 포함한 금액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400만 원이면 사실 솔직히 메달로라든지 뭐 그런 걸 만약에 안 한다 하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이게 캠이 붙었으니까 헤드 쪽하고 헤드를 뭐 가공을 한다고 치고 네. 뭐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더라도 사실은 400이면 되게 작아요. 네, 알고 있죠. 알고. 차주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265만 원이라는 돈을 부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사실. 네. 사실 차주 입장에서 이걸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냐하면 면책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네. 소비자가 자기 부담금의 개념인데 소비자의 과실이 있거나 소비자가 내야 되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소비자한테 얘기가 좀 불분명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맞습니다. 일단 법안 자체가 어디라고 딱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모품에 대해서는 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가장 저도 부품을 수리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밸브 쪽, 헤드 쪽, 네. 그다음에 오일 펌프 쪽 이런 거는 전부 다 제가 낸다고 제가 했고 외에 뭐 크랭크 리더라던가 그다음에 뭐 액추에이터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부품 금액을 뺐거든요. 크랭크 리더나나 뭐 리더나가 얼마 하진 않는데 실제로 그렇죠. 엔진을 내렸을 때 리더나가 오일이 샜었어요. 그 리더나도 분명히 누설이 있었고 그 누유 부분을 분명히 성동 보정에서는 점검을 못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타이밍 체인 쪽 부품하고 밸브 쪽 부품을 넣었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No. 타이밍 체인 쪽도 원래는 성동 보정에서 그거는 정확하게 빠져있는 항목이라 제가 전에 담당자랑도 그것 때문에 한참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솔직히 이게 논쟁거리가 분명히 돼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민원거리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국토부에서 이게 타이밍 체인 소모품으로 본다면 지금 BMW 타이밍 체인 리콜이 들어간 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네.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타이밍 체인을 이 뭐야 성능 보증에서 제외 소모품으로 제외했다는 거는 보험회사의 로비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걸 제껴두고 일단 네네네. 지금 이게 원인이 타이밍 체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타이밍 체인이면 면책이냐 부책이냐 그걸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 네네. 상황에서는 캠이 붙어서 타이밍 체인이 끊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타이밍 체인이 소모품이든 아니든 자 오일이 새서 만약에 상부 호스가 오일에 쩔어가지고 녹아서 터졌어요. 그러면 호스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벨트가 끊어졌어요. 호스가 오일이 누유가 돼서 원인이 됐다면 호스는 벨트는 소모품일지라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성능 보정 같은 경우 대부분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약관의 내용을 봐도 사실 이게 면책이네 부책이네 이게 논쟁거리가 분명히 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는 원인이 뭔지가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무릎이 아팠었는데 돌멩이에 자빠져서 무릎을 다쳐서 무릎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가 원래 아팠기 때문에 내가 이거 치료를 못해줘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돌멩이에 자빠진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사실 누가 봐도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면 사실 타이밍 체인까지는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 버리면 이게 결국은 소비자 부담으로 떠넘겨지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캠이 안 붙었으면 타이밍 체인이 안 끊어졌을 텐데 적어도 한 10만 원 갔을 텐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보험회사가 나한테 면책을 주장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 할 수밖에 없죠. 네, 어떤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안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했다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하게 정해져 있는 거라서 네, 이 약관을 만들 때 저희가 마음대로 약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느 정도 토부에서 만들어져 있는 법안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라서 알고 있어요. 보험업법에 근거해서 만들잖아요. 그래 네, 다 그렇죠. 알고 있는데 문제는 네. 이런 상황이 어떤 보험이든지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항상 뭐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면책이네 부책이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항상 소비자랑 따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뭐 디테일하게 나 이거는 제외 이거 그럴기에는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가지치기를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약관이나 그런 데 지정해놓고 써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사실상 이런 거는 되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서로. 저도 마찬가지고 보험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체인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이고 좀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네, 보험회사의 입장에 쓰려고 하면 사실은 제 말을 묵살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솔직히 기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제 말이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사실 되게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되게 놀랬거든요. 아, 이게 체인을 어떻게 소모품으로 뺄 수 있는지. 일단 첫 번째가 소모품으로 뺐으면 왜 메이커들한테 그걸 리콜을 걸었냐는 거죠. 국토부에서 그걸 지정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리콜을 지정한 이유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모품인데 왜 리콜을 해요? 벨트가 끊어졌다고 리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적당히 소모품이라고 하면 10만 킬로 언저리에서 이게 20만도 안 된 차가 체인이 끊어진 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하물며 그래서 원인도 아니고 캠샤프트가 만약에 붙어서 뭐 체인이 끊어졌다라고 하는데도 체인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코걸이 귀걸이죠. 사장님도 하실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네. 제 기준은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님 말씀도 맞고 법안에 따른 말도 맞잖아요. 근데 법안이라고 하면 네네. 어디 기준의 법을 얘기하시는 거죠?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그 법안 자체는 네. 어쨌든 그 자동차 관리법하고 동일한 거니까요. 그 법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를 예시한 부분은 없어요. 사실 이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게 두루뭉실하게 보면 이게 면책처럼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게 면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엔진 내부나 헤드 내부의 상황으로 어떤 다른 부품이 파손됐을 때 보장하게 돼 있어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능보증보험에 써있는 뭐 약관 내용에는 소모품류에는 타이밍 체인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 9월 달부터 좀 더 디테일한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다 확인해 봤어요. 근데 사실 소모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엔진 내부의 부품이 파손이 되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엔진이 메탈 베어링이 붙어서 엔진이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린 것들이 파손이 되면서 다른 부분에 데미지를 입혔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엔진이 파손이 돼서 그 파손된 조각이 타이어를 찢었단 말이에요. 그럼 타이어가 보상이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대상이 되잖아요, 사실. 그건 네.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이게 맥락이 사실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게. 뭐 엔진이 깨진 조각이 다른 데를 치워가지고 뒷차를 때렸어요. 이게 성능보증보험이지만 뒷차에 대물건도 처리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죠.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엉뚱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원인이 발생이 됐으니까 그 다음 사고가 일어나는 거고, 사실은 보험사고라는 건 보험사고 자체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고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체인을 안 해준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조금 억지가 있는 거죠. 너무 보험회사 편만 드는 거예요.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자동차 방법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증금리가 제외된다는 또 그런 법안들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성능보증보험 네. 자체가 다 사기잖아요. 자, 성능보증보험이라는 건 엔진 내부에 이상이 있는 것까지 보증을 해주기로 해놓고 못 보는 거는 내가 제외한다라는 그 면책약관이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정비업소 가도 다 봐요. 성능보증을 하면서 보증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못 보니까 못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못 보는 네. 부위를 점검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사실 엔진이 메탈 베어링이 붙고 실린더 스크래치가 나고 하는 부분들은 솔직히 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를 면책을 처리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성능보증보험 자체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상 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는 얘기죠. 볼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보증하는 영역에 포함이 돼 있어요. 실린더 헤드 내부로 인한 고장, 그리고 실린더 블록 내부에 인한 고장을 보증해준다라고 해놓고 엔진 내부를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성능보증 점검을 하는 사람들은 엔진을 분해 조립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보증해 준다고 써놨잖아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부책인데도 불구하고 면책을 계속 주장하는 거는 아, 이거 사람이 볼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해줘? 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네. 앞으로 날 사고도 사고가 날지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보장해 주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모르는 미래를 보장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험은. 보험업법에 써 있잖아요. 우연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손해보험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사실. 아니면 모럴이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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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보험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거 그리고 모르는 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근데 내가 못 보는 일이라 내가 보장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면 보험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죠. 그럼 적금을 들죠. 제 말이 틀린 거 없잖아요, 사실. 중간에서 어느 정도는 어느 합의점을 가지고 이제 하려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려고 이렇게 전화를 드린 거였고. 그러면 조금만 더 한번 좀 생각을 좀 해줘봐요. 사실은 고객은 고객대로 성질이 나고 저는 저대로 뭐 돈 받기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거. 지금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이거 3주째 서 있어요. 3주째 서면서 우리도 영업을 못한 것도 사실은 여기에 차질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 잘못으로 일을 못한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일 처리를 계속 늦게 해주면서 나도 어떻게 오다가 떨어져야지 일을 하는데 아직 뭐 오다도 안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멈추고 있는 거잖아요. 3주 리프트 못 쓰면 제가 3주 동안 써야 될 리프트 값 주차 장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차를 떠놓고 그렇죠. 그대로 3주를 있으면 이 비용도 원래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뭐 이런 걸 다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조금 더 절충을 해서 이게 뭐 서로 싸움으로 가서 이게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 좀 절충을 좀 해가지고 조금 더 써보시라는 얘기예요.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그 생각하시는 그러면 최대 금액은 어느 정도를 보험회사 어차피 부가세 면세 사업인지라 부가세는 차주한테 지불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뭐 카드를 받든 뭘 받든 뭐 그거 10% 손해보는 건 손해보는 거고 한 600에서 650 정도 내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비용이 네. 보험회사가 한 400 정도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500 정도 선에서 그 언저리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줘봐요. 차주가 지금 안 그래도 토요일날 전화가 왔었어요. 이게 네.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성을 내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네, 네. 저도 사실은 중간에서 입장이 되게 난처한 거예요. 네, 네.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네. 뭐 하여튼 상황이 그래요. 네.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서류를 올려보고요. 최대한 빠른 오늘 내중으로 해가지고 제가 네. 일단은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보험신사. 네네.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네네. 사장님이 말씀하신 금액도 제가 다시 한번 서류 첨부해서 위에다 진행을 시켰는데요. 네. 결론이 난 거는 보험사 쪽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300만 원이고요. 네. 그 이상은 지급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일단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유는요? 거기에 대한 더 이상의 지급에 대한 타당성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나왔거든요. 300만 원이라는 거는 뭐 부품값과 작업비를 다 포함한 금액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300만 원이면 뭐 작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의의를 가지신다고 하시면 뭐 저희도 현장 실사를 가실 거예요. 현장 실사를 이제 나와요? 네. 3주가 지난 이 시점에? 네네. 아, 일처리 참 독특하게 하는군요. 보험회사에서 지금 300만 원 지급해준다라는 얘기는 어떤 300만 원에 대한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내주신 견적서를 다 첨부하고 다 파악했을 때 위에서 내려온 결정 봤을 때는 해당하는 항목을 뺀 나머지 그 품목을 제외한 금액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간티 공임을 다 인정했을 때 그 공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보험사 쪽에서 보는 결정하는 그 시간당 공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측정돼 있지 않습니까? 얼마로 측정돼 있죠? 그것까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저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금액이 이렇게 뭐 300만 원이야라고 하는 거는 정말 무슨 구멍가게에서 얘기하듯이 300만 원만 줘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300만 원에 대한 어떤 명분이 저를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일단 작업 시간별의 뭐 공임 같은 경우도 저랑 그런 거에 대해 상의를 하지 않고 시간당 공임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어떤 네네. 부품 어떤 부품이 인정이 되고 안 되고도 없고 그냥 300만 원 내가 줄 테니까 그거 받고 꺼져라 얘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상황이 솔직히 300만 원을 얘기한다는 거는 이게 솔직히 싸우자는 거예요. 상식적인 부분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싸우자는 얘기죠. 금액적인 것도 금액적인 건데 물론 금액적인 것도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적어도 보험회사라 그러면 이 손해액을 산출하는데 지금 저랑 통화하시는 분이 손해사정사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손해사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손해사정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어떤 부분이 인정이 되고 어떤 부분이 얼마로 인정을 해주고 어떤 부품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잖아요. 이게 뭐 손해사정을 한게 아니라 그냥 무슨 동네 구멍가게에서 시장에서 도떼기 시장에서 나 얼마에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그런 식의 떼쓰는 것밖에 안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견적서를 다 요구해서 저는 성의껏 견적서를 써줬더만 보험회사는 다 자르고 아, 나 300만 원줄 거야. 그거는 아니지 않아요? 이건 무슨 네. 생태 부리는 거지 사실. 알겠어요. 일단 300만 원 준다고요? 아 알겠어요. 알겠고 그러면 뭐 나머지 부분은 차주보고 다 부담하라. 일단 저도 차주분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할 거고요. 결국은 지금 보험사에서는 이거 전부 다 인정을 못 해줄 테니까 300만 원이 무슨 근거인지도 지금 설명을 못 하고 그냥 300만 원이라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얼마 공임이 인정이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험사에서는 지금 그런 거다 절차 그런 거다 무시하고 그냥 아, 나 300만 원밖에 못줘 그런 얘기잖아요. 아니요, 그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서, 소견서는 제가 적어드릴 수는 있어요. 그거 주는 게 단지, 아니라 대략적인 설명은 저한테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보내주신 견적서에서 상에서 네. 보증 범위 해당되는 품목을 빼 나머지 일반적인 보증 네, 범위에서 성품. 제외되는 건 뭐뭐 있죠? 타이밍 체인 아세이라던가. 타이밍 체인은 지금 그 인정을 안 해준다면 계속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소모품류라던가. 일반적인 소모품이 제가 넣은 게 있었나요, 거기에? 없었을 것 같은데? 견적서 제가 작성해 네. 드렸거든요. 일반적인 네. 소모품 제가 넣은 거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보험회사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소모품이고 어디까지가 그 보증 범위인지 모르겠는데 엔진도 소모품으로 보는 건가요? 자동차도 소모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결국은 엔진을 보증해 준다 놓고 엔진에 있는 모든 부품들을 다 제외해 놓고 나는 이거 해줄 수 있고 저거는 못 해준다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지금? 그 보험회사가 지금 저는 양아치 짓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사장님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손해사정사잖아요. 손해를 사정하는 분이시잖아요. 손해 금액을 산출하는 거고 거기서 보증 범위가 어떤 건지 아닌 건지 그거 정도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금액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 상식적인 부분들을 견적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협의를 볼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뭐 그냥 일방적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3주나 기다리게 해놓고 지금 와서 한다는 말이 300만 원줄 테니까 그거 먹고 떨어져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싸우자는 거죠, 이게. 그런 거 아닌가요? 저랑 지금 통화하시는 담당자분이 손해 사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손해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손해사정 업체는 맞고요. 외주 손해 사정 업체네요? 본사는 아니고 네. 손해 사정 업체고, 결국은 네. 난 300만 원줄 테니까 그걸로 쇼부 봐라. 그렇게 얘기한 거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그런 거를 이제 좀 조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현장 조사는 손상 법인팀이 가서 이관을 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러면 현장 조사를 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죠? 처음에 저한테 전화했던 분도 현장 조사를 나온다 해놓고 현장 실사도 나오지 않고 지금 3주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 리프트에다 엔진 내려놓고 지금 3주 내려놨단 말이에요. 3주면요, 300만 원 내가 벌구도 남아요.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거 통화하는 내용도 다 녹취해서 내가 온라인에 올려도 상관없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상식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지금 보험사에다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모럴 해저들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 있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상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차주도 아니지만, 솔직히 내가 차주라도 지금 열받아서 불질러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건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그럼 실사 나오라고 하세요. 뭐더 들어봐야 3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외주 손해사는 사람이면, 어차피 지금, 협의를 볼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그만큼 딱 픽스해 놓은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걔네들 업체에서 나오라고 하세요. 협회에서 직접. 나와서 보고, 두 눈깔로 똑바로 보고서, 내가 원칙대로 보면 엔진 다 바꿔버리면 돼요, 저거. 저 서비스센터 들어가면 엔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상해줘야죠. 나오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나온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3주씩이나 나제 리프트 못 쓰게 하지 말고, 저거 입고 날짜부터 지금까지 저 카운트 계속해서, 요것도 같이 청구하려고 해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장조사 실사를 하시도록 제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라고 하세요.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솔직히 차주나 전화, 삥이 도는 건 점점 더 심해지니까. 저도 지금 영업장에서 지금 영업 못하고 지금 몇 주씩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눈깔 빠져버리겠어요, 지금. 열받아서. 네, 알겠습니다. 어디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오신다면.
네네. 정확한 실사 날짜는 확정이 되면 저희 쪽에 다시 한번 통보로가 갈 겁니다. 아니 뭐 천천히 나오신다 하더라도 지금 어차피 저는 이거 영업 손실을 입는 거예요, 지금. 계속 손실을 입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것도 내가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원래 다 비용 처리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일단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알고 있어요. 그 답변 못 주는 거. 일단은 네. 300만 원이고 그 3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사실 받지 않고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확한 어떤 근거도 없이 300만 원. 그러면 공임이 얼마나 책정된 거예요? 300만 원에 대한. 지금 본사에서 공임을 얼마나 책정한 겁니까? 그러면 300만 원이면? 작업비 얼마? 그리고 부속가 얼마?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상세한 내용은 지금 저한테 설명을 못 하더라도. 제가 측정했을 때 부속값은요. 네. 265만 원이 책정이 돼 있고요. 그러면 작업비 40만 원 받고 엔진 내려 세대 작업하라고요? 아이고.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엔진 내려서 헤드 내려서 헤드 작업하고 그 작업하는데 40만 원 받고 하라고요? 누구 애기들 뭐 용돈 줍니까? 일단 그 책정된 금액을 말씀하시길래 저는 책정된 금액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사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준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담당하시는 손해사정 하시는 분께서 직접 이거를 견적을 이렇게 내신 건가요? 누가 내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그래요. 어디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이런 작업비에 대한 산출 내역이나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보험회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외주 업체에서 견적을 넣은 건지 그거를 저는 알고 싶네요. 네. 그런 정도는 얘기해 줄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40만 원 받고 하겠어요, 솔직히? 하루에 5일 한 대가라도 40만 원 받아요, 3주면. 네, 그러니까 사장님이 하는 말씀 어떤 건지 알겠고요, 사장님. 누구 머리에서 이런 견적이 나왔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견적은 제가 냈고요. 아니, 40만 원 받고 하라고요? 그렇게 견적을 내신 거라고요? 보고서 작성은 제가 해서 올렸고. 예. 위에서 내려온 최종적인 금액은 300만 원이라고 내려봤습니다. 300만 원이라고 감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요. 그냥 300만 원으로 쇼부 봐 그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런 견적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아니, 그러면 위에서 300만 원에 쇼부 봐라고 얘기했을 때 디테일한 견적을 어떻게 걔네들이 뽑아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 윗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안 뽑았으면 사실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300만 원에 쇼부 봐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위에서 아 이거 야 500만 원 너무한 거 아니야? 300만 원 줘라고 했겠죠. 네, 저는 지시 내려온 대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시 내려준 사람은 누구예요? 빵이에요? 아니면 그 지금 소속한 회사예요? 네, 일단 저는 소속한 회사에서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 소속한 회사는 현장에 보고를 하고 거기서 지시를 그렇게 했었나 보네요. 아니면 지금 소속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으로 책정을 한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맞다 어디다가 제가 확실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300만 원 최종 결론. 네네. 더 바뀔 수도 없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좋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우리 관계가.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차주한테 얘기하기도 이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저는 되게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금액이 비싸고 싸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가 지금 우리나 뭐 소비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에요, 지금. 3주씩이나 정비업체에 놔두고 방치를 하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 그러고 나서 무슨 수리비 공임을 40만 원 책정하는 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고 뭐 체인이 소모품이라고 안 된다고요? 헤드가 붙어서 체인이 끊어진 건데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저도 뭐 차주한테 더 뭐 설득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같이 싸워야죠 뭐. 알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